술, 담배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병원 입장에서는 무조건 안 돼요. 멈춰! 좋아요, 구독. 강남역에서 일하는 미용 성형시술 12년 차 아름쌤입니다. 오늘은 보톡스를 맞은 후에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별로 조심 안 해도 되는 게 있고 신경을 써야 하는 것도 있어요. 엉뚱한 데 신경을 쓰느라 정작 지켜야 할 것을 못 지키면 안 되겠죠? 첫 번째로 보톡스를 맞고 나서 마사지를 해도 되나 경락을 받아도 되나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답은 일주일 후에 해주시면 좋겠어요. 사실 뭐 아주 부드럽게 하는 마사지는 하셔도 되는데 피부관리사 선생님들이 구름에 달가듯이 해주시는 그런 마사지 있잖아요.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되게 대접받는 느낌 나는 그런 관리, 뭔가 귀족이 된 듯한 그런 느낌. 그런 것은 괜찮은데 압력을 가해서 누르는 그런 관리가 있잖아요. 뭔가 내 못생긴 부분을 막 눌러서 없애버리려는 그런 느낌의 관리, 이런 거는 일주일 정도는 피해 주시면 좋겠어요. 보톡스가 신경 접합부에 부착이 되어서 근육이 힘을 못 쓰게 하는 그런 원리인데 그렇게 부착될 때까지 약 일주일이 걸리게 되는데요. 막 누르면 다른 데 막 퍼질까 봐 약간의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강한 마사지라면 일주일 정도 후에 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는 보톡스가 열에 약하다는데 사우나를 가도 되나? 역시 일주일 정도는 피해 주시면 좋기는 한데요. 사실 뭐 얼굴에 맞았을 때는 크게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뜨거운 탕 안에 얼굴을 담그는 사람은 아직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런데 몸은 좀 다르죠. 탕에 담그잖아요. 승모근, 종아리 보톡스 이런 걸 맞았을 때는 따뜻한 물에 들어가면 체온보다 몇 도라도 좀 높아지니까 좋을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난 사우나가 너무 좋다, 막 그 한증막이 너무 좋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사우나의 열기 때문에 막 보톡스가 파괴! 이렇게 되지는 않지만 혈액순환이 활발해져서 보톡스가 제자리에 부착되기 전에 확 쓸려나가는 그런 워시아웃 현상이 있을까봐 좀 걱정이 돼요. 그런데 막 사우나 이런 걸 막 소스라치게 피해야 되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밥을 먹으면 이빨이 닳아서 치아에 해롭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한다면 치아가 닳는 게 맞기는 맞잖아요. 뭐 그런 정도 느낌이에요. 보톡스 맞고 굳이 사우나를 찾아가지는 않는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로 운동인데요. 역시 일주일 정도 피해 주시면 좋겠어요. 절대적으로 피하기보다는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아니 근데 방구를 끼면 항문이 닳지 않나요? 아, 네, 뭐 닳겠죠. 네, 닳기는 하는데 뭐 방구를 안 낄 것도 아니고 약간 그런 느낌. 제일 많이 도는 보톡스 괴담 중에 보톡스는 열이 약한데 운동하면 열이 발생해서 좋지 않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거는 진짜 괴담이고요. 운동을 하면 혈관이 확장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보톡스가 제자리에 붙기 전에 씻겨나갈 수는 있겠죠. 아 근데 저는 운동 너무 하고 싶은데요. 저는 운동 없이 못 사는 사람이에요. 아 네, 뭐 하시던 운동은 살살 하세요. 아주 격렬한 운동이 아니면 다 괜찮은데요. 제가 잘 모르는 운동도 되게 잘 물어보시더라고요. 주짓수, 파워, 봉춤에서 거꾸로 매달리기 뭐 이런 걸 댓글로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제가 모든 운동에 다 통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아 내가 좀 특이한 운동을 한다, 내가 좀 격렬한 운동을 한다 싶은 분들은 일주일 후부터 운동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네 번째로 술, 담배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병원 입장에서는 무조건 안 돼요. 멈춰!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뭐 아 좀 괜찮기도 하고 저도 조금 먹기도 한다 뭐 이렇게 느슨하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밖에 나가셔서 야 그 병원에서 술 마시라고 했어 이렇게 와전이 되더라고요. 제가 술을 마셔도 된다가 아니라 마시라고 그랬대요. 글쎄. 물론 보톡스는 성형수술이나 피부레이저, 필러, 실리프팅 이런 시술에 비해서는 술, 담배의 리스크가 약간은 작기는 작아요. 상처도 크지 않아서 회복할 필요가 적고 이물질이 남는 게 아니라서 감염에서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교적 좀 자유롭다라고 말씀 정도 드리는데 나중에 한번 두고 보세요. 누군가 야 아름닥터가 보톡스 맞고 술 마시라고 했어 라는 분들이 틀림없이 나올 겁니다. 다섯 번째로 사각턱 보톡스를 맞고 나서 오징어 껌 같은 거 먹으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각진 얼굴에 사각턱 근육을 줄이기 위해서 보톡스를 맞고 나서 이런 걸 자주 물어보세요. 근데 사실은 질긴 음식뿐만 아니라 콩자반, 강정 이런 것처럼 딱딱한 음식들은 다 안 좋아요. 근육에 힘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힘을 많이 쓸수록 근육이 빨리 커지게 돼요. 다만 임상 경과를 보면 두 달 반까지 근육이 줄어드는 기간에서는 딱딱한 걸 좀 드셔도 별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고 세 달째부터는 근육의 크기가 다시 커지는데 이때는 질기고 딱딱한 것을 덜 드시면 더 천천히 돌아오세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것을 먹을수록 사각턱 보톡스를 더 자주 안 맞아도 됩니다. 더 자주 안 맞으니까 이게 바로 밥을 먹으면서도 돈을 버는 방법이에요. 여섯 번째로 승모근 보톡스인데요. 이거는 따로 영상을 올렸어요. 승모근 보톡스 맞으실 분들은 꼭 이 영상을 봐주시고 중요한 것은 휴식, 스트레칭, 운동 이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종아리 보톡스는 종아리 근육을 심하게 쓰는 운동을 좀 덜 하시는 게 좋고요. 자, 이렇게 오늘 보톡스 맞은 후에 주의점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요약해 볼게요. 마사지, 사우나, 운동은 약 일주일부터 하시면 됩니다. 술, 담배는 안 되는데요. 리스크는 다른 시술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에요. 사각턱 보톡스 후에 딱딱하고 질긴 음식을 조심해야 되는 기간은 힘이 돌아오는 세 달째부터입니다. 자, 그리고 승모근 보톡스 후에는 휴식, 스트레칭, 운동이 중요해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오픈 채팅으로 질문을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